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 맨발 걷기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공원이죠? 새로 지었는데 생태 체험 공원인가 하여튼 생태 공원 되게 좋아요. 여기에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황토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토길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은 연녀사께서 앞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 오늘 바람이 꽤 세게 불어요 지금. 황사도 있고, 황사가 있는지 뭐지 그 미세먼지가 있는지 약간 쌀쌀해요. 그치만 뭐 봄의 기운은 뭐 역력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뒤에 학교산이 여기가 보입니다. 학교산. 학교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 새로 조성된 곡성 생태공원. 이게 잘 마르면 또 저 명태공원도 될 수도 있고, 잘 겨울에는 이제 동태공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생태공원이 아니라 동태공원, 황태공원, 명태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아주 잘 해놨네 여기 진짜. 이게 좀 잘만 이제 잘 관리되면 아주 명소가 되겠는데, 명소? 이야, 이게 내려다보면 진짜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대단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직 못 오고 계십니다. 아버지 속도가 되셔야 되는데. 황토 맨발 걷기 둘레길. 야,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아주. 이 나무들이 죽었거나 지금? 이 나무들이 죽어버렸나? 응? 완전 얘는 넘어져 버렸네. 이거 다시 세워줘야지 얘는. 어? 나무가 넘어졌어. 다시 세워줘야지. 나무가 넘어져 있었어요 여기. 아, 또 이렇게 또 착한 일을 해야지 또. 이게 뿌리를 잘라버렸네 여기를. 이게 뿌리가 별로 없은 게 아무 지탱을 안 해준 게. 나무들이 다 이래요 지금 죽은 거? 곡성 생태공원. 그래서 아버지 이게 생태공원이니까. 네. 겨울에는 이게 생태공원이잖아. 네. 겨울에 놀면은 동태공원이 되는 거야. 얼마 못해. 네? 얼마 못해. 동태공원이 된다고. 생태가 아니고. 얼면은 네. 잘 말리면 명태공원이 되고. 근데 아, 이해되셨어요? 성남시는 비닐하우스로 해갖고 겨울에 눈을 때도 그렇게 만들고. 오, 성남시는?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돈은 좀 걷어야지. 여기 저기 입장료 1,000원씩 넣어가지고. 예, 비가 와서 엉덩이가 막 질척질척해. 찐득찐득. 아, 그래. 여기 비닐하우스 치면 좋겠네, 이마에. 너무 많아갖고, 그냥 찐득찐득한가 보다. 엄마가 이랬는데. 응. 와, 상당히 넓네, 이거. 야, 한 바퀴 돌면 설찬이 돌겠는데? 세 바퀴 돌고 가면 30분. 세 바퀴 돌면. 세 바퀴 돌면 돼? 40분. 아, 또 좋다, 이게. 아, 이 생태공원 지난 10월달에 왔을 때 이제 막 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잠깐 보고 갔는데 어느 곳에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 때 보기는 처음인데 이렇게 또 황토길이 있는 거 처음 봐요 지금. 아, 황토길 너무 좋다 이게. 물을 이렇게 또 많이 넣으니까 좋네 이거. 아, 내 모래가 들어와 버렸다 이거. 또 색깔 달라졌네. 또 보수 비용이 많이 들겠다. 진흙을 계속 갖다 보게 됐겠네. 아이고 좋다 이게. 와, 또 좋다. 좋아 좋아. 여기 또 집 짓으면 끝내 좋겠다. 여기가 앞집 정원이 됐거든요. 아, 집에서 너무 가깝네 이게.
잠깐만 15분. 손이 타? 자, 또 드디어 저기는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 곡성장입니다. 곡성장. 내일이 장날이네. 그러니.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 내가 가는 날인데 장날. 내일 몇 시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그래? 일찍 몇 시에 출발해? 한 9시인가 출발해. 9시에? 아주 LA에 계신 우리 최인옥 교수님께서 이걸 보시면 흑적이 아시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태극기가 확실히 보이네요. 저 학교산에 태극기가 확실히 보입니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곡성 생태공원. 저기 곡성 레저 문화센터도 보이고요. 뒤편으로 맨발 걷기, 동절기 이용 자제, 안전을 위해서는 동절기나 맨발 황토길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어렸어요. 나 그릴 때문에. 응. 가을이 시작이야. 곡성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러다 얼음 붙어서 잘 얼음 큰일 나갔다 싶어서 안 했어. 그래 그래. 조심해야 돼. 여기 꼭꼭은 좋은데. 응? 곡성 생태공원으로 놀러 오시라요. 곡성 생태공원 놀러 오세요. 너무 좋네요. 공원이 참 예쁘네요. 곳곳이네. 아니 곳곳은 아니고 매워? 매워. 네? 매워. 매워요? 네. 매워. 네. 매워. 네. 매워. 뭐 달아줘? 좋다. 여름에는 이제 우거져야지 이게 나뭇가지가. 우거지기도 하고 해 뜨기 전에. 네, 해 뜨기 전에. 해 나고 가고 생각하고. 약간 쌀쌀한 날씨에 맨발 걷기. 아주 진흙 상태도 딱 좋습니다. 좀 딱딱하구만. 좀 딱딱해? 응. 말랑거릴 때는 참 좋아. 말랑거릴 때?
효과가 너무 좋아서 발바닥 전체가 튀긴 찍찍기 딱딱 이렇게 찍어주고 전체가 마사지가 돼갖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쏙쏙 들어가. 말랑말랑.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네. 말랑말랑 할 때 쏙쏙 들어가.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잘했어. 여기도 전부 건보딱지인데 아주 그릇어서 이렇게 생생이 됐고 이제 또 비가 오면 물러져갖고 많이 오면 이제 절퍽거려서 다니도 뭐지? 너무 절퍽거려. 여기다 적당히. 자체가 먹고 물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그대로 먹고 있어갖고 그렇게 절퍽거리더만. 막 겁나 붕붕 빠져. 그러니? 많이 오면. 조금만 해봐. 조금씩 오고 그러면 좋은데. 이 안에도 무엇이? 무슨 나무래? 그니까. 괜찮은 나무를 많이 드시면 안 돼. 동동나무지 이거? 그거 동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아니? 뭘까? 동대가는 아니야. 그렇구나. 동학산 생태축 서식지. 자, 1등으로 들어보시는 아버지. 맨발로 끼기의 효과, 동턱길 이용하네. 맨발로 이용하세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히 걸으세요.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이용을 금합니다. 반려동물의 치료를 금지합니다. 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책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안전 항상 유의하기 바랍니다. 무좀 치료 효과, 근골격계 질환 완화, 자가 면역 질환 예방,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두통 및 불면증 해소, 활력 충전과 항노화, 소화 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여기 오면은 약간 촉촉하니까 더 느낌이 더 좋네. 여기보다 촉촉해야 더 좋아. 여기보다 촉촉해야 더 좋고. 자, 여기는 이제 발을 씻는 데입니다. 발을 아직은 임시 장소로 발을 씻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자, 너무 예쁘죠. 여기도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어.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가서 한번 발을 씻어볼랍니다. 발을 씻어봐야지. 여기 다크 갖고도 두드려봐야 이렇게. 하여튼 말 안 들으면 두드려봐야. 맞아야지. 으쳐가라. 으쳐가라. 여기 있는데. 아주 빨갛게 색깔이 좋게 변했습니다. 건강하다는 징조입니다. 오케이. 나았습니다. 여기 돼, 발. 요리 돼. 됐어. 요리 돼. 다 했어. 어메. 발단 뒤 똥 괜히 시쳤다. 아니, 발도 이쁘라. 이렇게 발도 좀 봐. 이쁘다. 아이고, 애기 밝았네. 왜 이렇게 이쁘대? 어메, 발도 이렇게 이쁘게 잘 봤나 보다. 내가 보다 더 이쁘다.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라. 아, 진짜.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라. 아, 나한테 미쳤어. 네. 아니, 괜찮아.
자,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주 발까지 잘 씻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오호. 와. 오. 여기가 좀 물다. 오, 여기가 좀 물다. 여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헥! 성공. 어? 이게 이렇게 와봐야 재밌지. 어이! 저게 할 수 있는 거 임시해서 발을 씻었고 이제는 신발을 신고 공원 내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얼마 늘어났어? 잉어가 겁나게 다니는 거 같고 잉어가 그냥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 같아. 근데 또 그 잉어 잡아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또 막 날라와. 수리들이 길이 세 갈래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 갔어. 여기 가고 세기 올라가. 여기 가면 아까 모래 봤어. 애들이 놀고 있네. 재밌겠다, 애들은. 바람이 아주 세네. 와, 바람이 세요. 여기는 생태공원의 정상입니다. 정상. 와, 바람이 세요. 우, 와. 오호. 아, 이게 이제. 정상에 딱 큰 소나무 아주 제일 비싼 걸 심어놨는 것 같다, 이따. 내가 해볼까? 내가 해볼까? 어? 내가 해볼까? 아직은. 우와, 아이고. 깜짝도 안 해.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매달리는 거 자체가 힘들구만. 장난치다 와이. 네. 오 이거 좋다. 와 파랑새다. 저기 신발 신고 신으면 어떻게 해? 황토끼를.